나자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제격인 두부. 특히 두부에는 사포닌, 이소플라본 성분이 있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진짜 뭐 어디 가도 안 빠지는 거예요. 상큼하게 혈관을 청소해줄 두부 샐러드 만들어볼까요? 웃게요. 먼저 두부 밥물을 준비한 후 수분이 없도록 꼭 짜줍니다. 불린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. 오이는 바깥 부분부터 돌려 깎아 그릇에 담습니다. 여기에 파프리카와 마늘까지 넣어주는데요.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우리 혈액 속에 떨어나 있는 그 찌꺼기를 뭉치지 않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. 하루에 한두 알 정도 마늘만 꾸준히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하네요. 자, 이어서 두부를 으깬 다음 소금, 깨, 참기름을 넣어 조물조물 묻혀주면 초스피드 두부 샐러드가 만들어집니다. 건강 음식 그 마지막 주제는 브로콜리인데요.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나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 속에 많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고요.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다.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탁월한 브로콜리. 세계 10대 슈퍼푸드 명성답네요. 이 브로콜리로 맛있는 전을 부쳐볼 건데요. 반죽에는 파프리카와 파, 마늘이 골고루 들어갑니다. 여기에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놓고 섞으면 빛깔 고운 반죽이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미리 달궈놓은 팬 위에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올려주면 되는데요. 이때 브로콜리가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과 만나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하네요. 짜잔! 브로콜리 전 완성! 어때요?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죠? 해봐야겠네요. 입맛도 사라졌고 혈관 튼튼, 몸에도 좋은 건강 밥상!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보세요.